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몹시 희박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 제목 같은 저의 주장은 우리네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면 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천국의 자격이 희박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과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토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희박한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잣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었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저 먼저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 본 적이 없는 천국의 자격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이 좁은 문이며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들어가는 이는 소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교회에서 이런 구원가는 들을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또한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며 그것은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옳은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증거가 있습니까? 또한,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안에는 목숨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성령이 드러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죠. 없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니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분이 우리 영성학교를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산사태 사고로 숨이 멎어 하루 동안 죽어 있다가 다음날 다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뿐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영안실 안마장에 천으로 덮인 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말하자면 생명 현상이 없어서 사망이 선고된 상태였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지켜보는 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들은 죄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신을 보고 다시 세상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 있던 시간은 하루 꼬박이었으며, 당시 그날에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17만 명 정도 되었다는 뉴스를 찾아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분이 당시 본 광경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 소그룹 모임에서 어느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가 자신이 유튜브에서 조원준 형제의 간증 동영상을 보았는데, 조원준 형제의 어머니가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간증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거의 일치하며, 제가 얘기한 간증과도 너무 흡사하다고, 그래서 성령께 들은, 제가 성령께 들은 내용과 또 대동소이하다고 하여 정리하여서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원준 형제의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조원준 형제의 어머니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치매, 파킨슨병 등 여러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완전히 나았습니다. 조원준이 아니라 조준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조준원 형제가 믿기지 않아 어머니께 물어보니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 다녀왔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를 해 주셔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조준원 형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듣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모두 버려야 해요.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해야 하죠. 어머니의 영이 분리되어 천국 문 앞에 갖고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셨는데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100%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지옥에 간 분들도 많았는데 그 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거짓말 장애이고 배에 기름이 끼고 부자였습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것이었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물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제발 꺼내달라고 합니다. 지옥에도 뭐 여러 단계가 있고 제일 아래에는 위선자, 거짓선지자, 이중인격자, 특히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고 있지만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죠. 지옥은 하루에 몇천 명씩 떨어지는데 지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쓰레기 버립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틀에 두명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준호 형제의 어머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자신이 보셨고 굉장히 적은 수가 올라간다고 하며 어떤 날은 아예 안 올라오고 어떤 날은 한 명, 뭐 많이 올라오는 날은 3명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위에 간증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주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 훈련이 안된 자들은 귀신들의 존재도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금령이다. 고금령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는 그 마귀급의 그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다. 아직 약속이 남아 있을 자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벌이 오게 된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 즉 신학교 교육을 얘기합니다. 이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그 지식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받는지는 나를 보고서야 알수 있다. 영적 기도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그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곱씹으면서 성경 말씀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